장미꽃이 왜 핀다 그랬죠? 그렇죠. 생기, 생명이 오니까. 콩에 싹이 왜 나죠? 생명이 오니까.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죠? 생명이 오니까. 여러분의 병이 왜 났죠? 생명이 오니까. 됐어요. 자, 이 시간에는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명이 오기 전에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에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나? 계란의 경우에는 참 멋지게 해놨어요. 그 계란 한 알 안에 온도만 있으면 다 모든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영양소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물질,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계란 안에서 조그만 병아리가 생겨나서 이제 나중에 병아리 폐가 생기고 그런 병아리가 뭐 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 병아리가 이 계란에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뚫을 때까지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 주머니까지 다 있어. 그 뭔가 치밀한 계획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콩을 봅시다. 콩. 콩이 하나 있고 여기 콩 씨눈이 있습니다. 요 씨눈이란 게 뭐냐 하면 계란에도 노른자 위에 씨눈이 조그만 씨눈 있어요. 그 씨눈이 뭘까요? 씨눈을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 거기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눈에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들이 있을까요?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콩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콩나무가 되라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콩나무가 되어가지고 한 개의 콩이 어떻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으로 번식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계획서예요. 예. 네. 유전자하고 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콩 한 알이 이 콩나무가 돼서 수많은 콩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 그렇죠? 흙을 파고서. 왜 심어야 돼요? 왜 심어야 되냐면, 콩나무가 되려면, 요 콩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요 영양소만 가지고는 돼야 안 돼? 안 돼. 어림도 없어. 요 영양소는 뭐 하는 데만 쓰게? 예. 네. 땅 속에 뿌리를 내가지고,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용하는 영양소밖에 안 들어있어.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생명이 오면 먼저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이제 뿌리를 만들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영양소를 흙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뿌리 내고 그 다음에 이 잎스 떡잎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요 콩알 하나 안에 들어있는 물질, 영양소들은 뭐하고 뭐 만드는 데만 사용하면 다 소모돼요. 네, 뿌리 만들고 떡잎 만들면 끝나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콩은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 이 떡잎과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콩을 흙을 파고 어떻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흙을 파고 심는다는 것은 이 콩나무를 만드는 이제 준비가 탁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탁 된 거예요. 이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N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에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water, W. 이런 게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만 생명을 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보고, 아, 이제는 내가 생명을 보내면 얘들이 콩나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햇빛이 필요합니다. 자, 이 콩을 땅에다 심어 놓고, 물 안 주면 싹 나요, 안 나요? 안 옵니다. 왜 싹이 안 나죠?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생명이 안 오니까 싹이 안 나지. 그래서 좀 생명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햇볕. 자, 그러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물을 줬어.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벽장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 어떻게 돼요? 네? 썩어요. 왜 썩어요? 그러니까 좀 햇빛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예, 생명이 안 없어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생명을, 진실을 보라야지. 예. 그래서 바위와 물만 보지 말고 그 요세미테 폭포가 보여주는 뭐야? 그 아름다움.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걸로 생각해 버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은 sun, sunlight, s.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를 영어로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temperance. 이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해야 돼. 절대로 뭔가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섭취를 해도 안 돼. 햇빛도 어떻게? 적당히. 물도 뭐? 적당히.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돼요. 놀랍죠. 아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여보, 저녁 식사가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얘기를 좀 해드려. 그렇더라고. 저녁 식사는 유난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돈 아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죠. 아침밥을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의학적으로 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사실은 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영어 교사가 갑자기 건강 강의를 유명해져서 그분이 아침 식사는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 중에 막 아침 식사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아침 식사를 제일 풍부하게.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점심 식사는 충분하게. 저녁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녁 식사를 거하게 먹어놓으면, 여러분, 거하게, 음식이 거하게 들어가면 소화를 오래 시켜야 돼요. 이제, 그래서, 주무시는데도 계속 소화 활동이 계속하고 있으면 휴식이 안 돼요. 뉴스타트에서는 휴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정말 철저히 하려면은 이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삼식이 새끼들이 돼가지고, 삼식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이식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뭐 한 9시쯤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를 오후 2시, 3시 경에 하고 저녁 안 먹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들의 몸이 뭐예요? 쉴 수 있다. 음식이 들어가면 그냥 소화 활동을 또 온 소화기 계통이 작동을 하고 우리 몸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미소 보면 큰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쌀을 열 가마니 가져갔을 때나 한 가마니 가져갔을 때나 왕창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참 나쁘냐 하면 군것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식까지 저도 이식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
강의하고 상담하고 또 운동할 거 하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식 가지고 나옵니다. 이식을 하려면 좀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독일의 철학자 칸트처럼. 그런데 그래서 삼식을 할 때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단순하게 가지 수가 많지 않도록 음식에 가지 수가 많아도 소화하는 게 복잡해져서 우리 몸이 상당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 군것질 간식을 하면 이게 몸 자체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쉴 때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숙면, 수면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고 그런 모든 이 활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휴식할 때 그런 활동이 제일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어떻게 주무시기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이 소화기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쉴 때 여러분의 뇌도 충분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군것질만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군것질. 특히 위장이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이 군것질만이라도 완전히 포기하고 음식을 꼭꼭 씹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 소화불량을 고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간식 금지. 둘째, 뭐예요? 웃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불량인 분들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그래서 하여튼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웃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야, 이게 웃는 게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간식하지 않죠. 간식하지 않으면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소화기들이 다음 끼니 때까지는 충분히 위장이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주면 소화불량이라는 병은 빨리 없어집니다. 저도 참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39살 때까지도 소화가 안 됐나. 그러니까 체중이 그러니까 빼빼 말랐죠.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간식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 소화불량이니까 많이 먹질 못하니까 또 좀 있으면 또 출출해져서 또 간식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다 끊고 보니까 내 위장이 4시간, 5시간 동안 뭐예요? 충분히 휴식했기 때문에 다음 끼니가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체중도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뉴스타트하고 이
40년 먹은 소화불량이 다 나버렸어. 요새는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안 나와. 하여튼 이 소화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절제, 그러니까 여기에 간식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히 먹어야 돼. 그래서 야 이거 몸에 좋다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몸에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좋으니까 많이 먹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좋은 거 많이 먹자.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좋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그거 절대로 매일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좋은 거라고 계속 매일 먹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뭐예요? 옛날에 보약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매일 딸려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 보약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병 문제가 뭐예요?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두 사발 정도만 먹으면 될 거를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보약 그거 집안에서 그거 다리면 냄새 고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마누라가 또 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보약 준비됐나 하고 집에 가보면, 이거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당신 깜빡한 일이, 그러니까 유전자 더 꺼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는 모든 것을, 심지어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비료, 영양소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예? 네? 네.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생명이 안 와요. 생명이 왔으니까 피부 비료를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비료 많이 주면 생명이 오다가도 안 와요. 그 절제. 그래서 운동도 그래요. 운동 좋죠. 운동 정말 필요하죠. 아무리 필요해도 여러분 너무 과한 운동 해가지고 그게 과로가 돼버리면 팍 나빠집니다. 예, 네. 잘 회복이 유전자 회복이 잘 돼 가다가도 탁 중단되고 악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절제 못 해가지고 좋아지다가 악화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욕심을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운동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양, 물, 햇빛, 절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기. 그죠? 공기. 공기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호흡. Air.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침마다 그 스트레칭 심호흡 하시면서 스트레칭 해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확실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스트레칭을 또 심호흡을 아침에만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틈만 났다 하면 뭐예요? 그래서 본부장 하는 식으로 뭐예요? 네? 손깍지 끼고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죠. 스트레칭은 수시로 하면서 수시로 어떻게? 심호흡. 이 심호흡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강법으로 요가 한다 그러죠. 요가를 하면 몸이 확실히 좋아져요. 요가가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네. 마음을 탁 모아서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자체보다는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뭐를 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호흡입니다. 호흡.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가 클래스에 탁 들어가면 호흡에 총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호흡을 가르치냐면, 자 이번에는 왼쪽 코로만 숨 쉬세요. 그만큼 호흡에 신경을 쓰라 이거. 숨 쉬는데 어떻게 왼쪽 코로만 숨 쉬고 또 이번에는 오른쪽 코 그만큼 호흡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왼쪽.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예. 호흡은. 예. 그 호흡을 지금 가슴으로 하는 호흡을 말씀하십니까? 배로서 하는 호흡을. 예, 이제 글로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심호흡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위, 복식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아기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숨 쉬는 거 보면 배로 쉽니다. 아시겠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그,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복식호흡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자, 사람 머리고, 네, 갑시다. 여러분, 여기 이제 폐가 있어요. 그렇죠? 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흉곽이고, 이 흉곽과 복강. 그렇죠? 여기 이제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분리시키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무슨 막이라 그래요? 횡경막이라 그래요. 횡경막이 이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배로 숨 쉬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숨을 아주 깊이 쉬어라. 라는 말입니다. 공기를 많이 들어 마시면은, 폐가 어떻게? 폐가 더 커지고, 그렇죠? 커져요. 그러면 횡경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배가 어떻게? 불룩해져야 돼. 그 정도로 숨을 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숨을 깊이 쉬면 폐가 확장이 잘 돼가지고 횡경막을 아래로 밀어가지고 배가 볼록하게 될 만큼 숨을 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기들은 그렇게 뉴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복식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제일 건강한 호흡입니다. 호흡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점점 살다 보면 어릴 때도 대충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복식 호흡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냥 가슴으로만 숨 쉬니까 가슴으로만 숨 쉰단 말은 공기를 충분히 들이쉬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복식 호흡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뭐 이렇게 누워서 배꼽 위에다가 뭐를 놓고 책을 한 두 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밀어 올리라 그래. 그러려면 숨을 굉장히 많이 들이쉬어야 돼. 그래서 책이 올라가도록 숨을 쉬라.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저 자신도 안 되고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도 잘 못해. 아, 이게 요령이 아니구나. 아. 그런데, 제가 이제 터득한, 요령은 이거예요. 이 심호흡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네? 내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내쉬는 것을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내쉬어 보세요. 오래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끝났죠? 예? 그래서 끝까지 내쉴 만큼 내쉬면은 들이쉬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그냥 확 들이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깊이 못 쉬는 심호흡을 못 하는 이유 중에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내쉬는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내쉬지 않고서 뭐 아무리 뭐예요 숨을 깊이 쉬려고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폐 속에 있던 공기를 어떻게 완전히 빼내면 그 다음에 들이쉬는 거는 숨 쉬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복식 호흡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끝까지 내쉬는 연습을 한참 하다 보면 복식 호흡이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복식 호흡, 심호흡이 잘 되면 심호흡이 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내가 집중을 하도록. 그래서 여성분들은 참 호흡이 잘 안 되겠어요. 왜? 왜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네? 오늘도 제가 노력바에 갔다 왔는데 네, 다섯 분이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늦게 도착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예,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참 후에 내려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안 가고 도중에 또 얘기하고 또 있어. 그 호흡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산책할 때 특히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한 번씩만 하지 마세요.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예를 들어서 치, 푸, 치, 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 치, 푸, 푸 그래서 푸, 푸 내쉬고 들이쉬고 푸, 그렇게 되면 복식호흡이 자연이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아까 그 다섯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심호흡을 하고 있으면 뇌파도가 자연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만성적인 산소 결핍증에 걸려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만성적 또 무슨 결핍증에 걸려있을까? 수분 결핍증. 네. 여기, 여러분, 여기서 2000cc, 그렇죠? 그 500cc짜리 작은 페트병, 그 4병을 마십시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 일상 하루 동안에 그거 한 병도 다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25%밖에 섭취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항상 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물 부족인 식물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세포들이, 잎사귀들이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서 제 기능을 바로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이 물 마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훈이 같은 나이에서 지금부터 물 마시는 거라도 우리 지훈이 나이 20대죠? 예. 이때인데 저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건강식 하라고 그러기가 좀 뭐예요. 그렇지만은 건강식 못 하겠으면 뭐만이라도 하면 돼? 물. 그러면 그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 건강 상태가 확 달라져요. 왜 건강 상태가 달라질까? 다른 사람들은 물 500cc도 못 마시는데 하루 동안에, 예? 그다음 뭐 맨날 커피 마시고 뭐 콜라 마시고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막 죽어납니다. 왜? 그런 것에는 뭐가 너무 많이 잡동사니가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피 속에 흡수가 되면 그 농도가 높아, 그렇죠? 농도가 높으면 결국 세포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빼앗아가서 여성들은 그런 거 잡동사니 드링크제 이런 거 많이 마시면 부어요. 아시겠죠? 왜? 세포인 그나마도 세포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 있는 판에 거기다 또 음식 짜게 먹죠. 맵게 먹죠. 뭐 커피에다 콜라다 막 이래가지고 좀 맑은 물, 맹물을 마셔야 된대요. 예. 그래야, 여러분, 코카콜라에 샤워하면 기분 좋을까요? 예? 맑은 물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65% 내지 70%가 물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공급 안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소변 색깔이 어떻게 해요? 노랗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의 콩팥이 물을 아끼느라고 소변을 농축한다. 그러면 그 노랗게 지린내가 좀 강하게 날 때는 내 물 수분 섭취량이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 부지런히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포들이 너무 행복해져. 과다하게 물도 먹어도 괜찮습니까? 과다면 그거는 절제 원칙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2000cc면 됐다. 2000cc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2500cc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이 좋다고 해놓으니까 막 3000, 4000을 마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생명이 또 안 와요. 물 많이 줘도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이 기본 여건을 자 공기 됐죠, 그렇죠? 호흡. 그 다음에 뭐냐? 휴식입니다. 휴식. Rest. 휴식.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딱, 이것이, 이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휴식 아니야. 휴식. 콩은 휴식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누스타. 누스타 하면 돼. 누스타. 콩은 운동할 필요 없어.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동 안 하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휴식도 필요 없어. 그래서 콩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누스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누스타가 딱 기본 여건이 준비되어 있을 때 드디어 생명이 와서 어떻게? 예. 네. 자, 줄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줄기에서 가지 치는 유전자가 켜져서 가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래서 유전자가,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꽃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열매 맺는 유전자. 이래가지고 콩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콩이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생명이 와야만 됩니다. 그렇죠? 생명 없이는 콩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결국 뭐를 받아야 돼? 예, 기본 여건을 준비하고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자, 예. 그럼 이제 동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동물. 동물은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운동. 그래서 운동, exercise. 동물은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움직일 동. 동물인데 운동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생명체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져요. 그래서 두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굴러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움직여야 돼. 운동. 그래서 운동은 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것은 건강에 무엇이다? 필수다. 필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네. 반드시.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 그래서 휴식을 rest라고 그래서 동물은 뭐가 필요해? 무슨? 콩, 식물들은 누스타만 하면 되는데, 동물은 뉴스타가 필요해. 아시겠죠? 뉴스타. 우리 사람에게는 뉴스타만 해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이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뉴스타만 가지고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시겠죠? 그건 왜 그래요? 왜 뉴스타만 가지고도 병이 나요? 그렇죠. 기본 여건을 거의 다 준비하고 있어. 옛날에는 물도 안 마셨고, 그렇죠? 현미밥도 안 먹었고, 운동도 안 했고. 근데 이거를 착실히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있었던 생명, 생기, 이가 내가 기본 여건을 갖춰주니까 더 어떻게, 더 강력하게 내 유전자에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뭐까지 합치면? 신뢰. 신뢰. Trust. Trust 한 거. 아하! 그 신비로운 힘. 그것이 뭐예요? 생기라는 게 있구나. 생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그 위대한 생명이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힘을 나에게 주는 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분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야. 예.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도 그렇게 지금 주고 있다면 나한테는 어떻게? 물론 주시겠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갖추었을 때, 예, 네, 여러분, 예, 네, 갖추었을 때, 정말, 그, 유전자가 빨리 켜지고,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동물에게는 개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강해봐야 몰라요. 생명의 존재, 그 신비로운 힘에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거를 인식시킬 수가 없어요. 걔는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전자가 회복하려면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선택하겠다. 이럴 때 이제 유전자에 우리의 뇌파가 바뀌면서 알파파로 되면서 이제 유전자가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우리의 뇌파,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를 지배하는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 그렇죠?를 뭐가 지배해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해요. 아름다움의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 그 사랑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가 이 나의 뇌파를, 전기 에너지로 흐르는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치세요.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trust.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를 해야만 선택을 하는 존재. 인간은 그래야 되죠, 그렇죠? 신뢰하지 않고서 인간은 선택할 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라는 그런 신뢰가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이 생명 에너지가 촥 올 때 이런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 유전자는 이제 누구한테 몇 개만 놓으면 됩니까? 생명에게 몇 개 놓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베타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짜증이 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선택하지를 않아야 돼. 거부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244기 여러분의 선배 중 한 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거부, 한 속에는 뭐예요? 선택. 이거를 확실히 하면 나는 낳는다는 것을 알겠다. 선택과 뭐예요? 거부.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에 뭐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왜 다가와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다가와요. 왜 엔돌핀이 나와요?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다가와요. 왜 유전자가 켜져요? 음악의 아름다움. 가까이 왔다가, 어이쿠, 이 사람이 나 잡아먹을라.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늘 한번 본 일 있어요? 제가 지금 왔을 때 하늘 봤어요. 예? 제가 뜨거나 질 때 하늘 같아요. 예. 예, 담아봉. 와. 와, 하늘이 그냥. 그래가지고, 아까 사슴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 소리의 아름다움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끌려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마다 뜨게 하면 신균이라는 사슴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끌려서 그래서 너무너무나 보세요. 그 순간에 이 하늘이 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맨날 달마봉까지 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이걸 여러분의 체력으로는 좀 힘들고,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그 해돋이를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전자가 팍 켜지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움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힘입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신비로운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부디 뭐 좋은 걸 먹어야 될까? 이런 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 기본 여건만 어떻게 다 갖춰주시면 나머지는 생명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예. 지금 저 뉴 스타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뉴 스타트의 뉴 영양 이거 뭐 이런 이것을 가져주신 뉴 스타트의 음식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 있는데 햇빛을 어느 정도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햇빛. 휴식은 어떤 식으로 쉬느냐. 그러네. 제가 그 깜빡이 잊어버렸네 내가. 햇볕은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5분 내지 30분. 그래서 우리가 일광욕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름날에는 일부러 햇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반소매, 반바지만 해도, 그래서 밖에서 왔다 갔다 산책을 해도 충분히 피부가 받는 그 햇빛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햇빛은 비타민 D를 우리 체내에서 생산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햇빛 그러면 그 밝은 햇빛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밝게 그것이 더 효과가 더 커. 제가 아까 물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기 바다 보인다!
그럼 사람들, 와, 바다 보이네. 그러잖아요. 유전자, 그 순간에 유전자 다 켜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켜져요. 이게 이제 그 신비로운 힘이다. 물이 지니고 있는. 그 왜 그럴까? 또, 어딜 가다가, 야, 물 소리 들리지? 물 소리만 들려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 다음에, 예. 네. 자, 그 다음에 폭포가 있다. 와, 유전자 켜져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물, 햇빛, 이게 다 창조주가 우리 유전자 켜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물은 물소리를 들어도, 물은 보아도, 그리고 샤워, 목욕 탁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네. 그래서, 사랑하는 마누라가 목욕탕에 따뜻한 물 다 준비해놨다가, 여보, 오늘 힘들었지. 벗고 들어가서 푹 담그고 쉬어. 그럼 이 남편이 어떻게, 고마워요. 탁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좋다. 물은 그런 거예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예. 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물을 내가 어떻게 쫙 마셔. 그러면 세포들이 너무나 좋아. 물 속에 영양가가 있고 없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물 자체로서, 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배 속, 양수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 당시가 가장 우리에게는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벌써 그 가장 편안했던 그 상태에 그때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잘 생명의 어떻게 조절을 받고 있었던데. 그래서 이 물이란 게 중요해. 그래서 햇볕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 좋은 것도. 여러분, 여기 와서, 이야, 이렇게 공기가. 그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공기 그 자체는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나, 그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그렇죠. 그 다음. 레스트인데, 하루에 자원 몇 시간 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 휴식. 예. 휴식. 휴식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휴식을 참, 휴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인데도 자꾸 일 생각만 해. 결국 일밖에 모른다면 그거는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휴식이란 것이, 저도 그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인턴 의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사가 휴가를 갔대. 근데 그 당시가 1960년도예요. 60년도. 한국에서는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어. 일밖에 몰랐어, 휴가.
그런데 이제 누가 의사가 휴가를 가서 그 자리가 비면 누군가가 대신 이제 메꿀 때 이제 그 메꾸는 보수를 줍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일 하고 또 그 휴가 간 의사 일을 대신 해주면 그 보수가 나와요. 미국 애들은요, 절대로 그거 안 해. 미국 의사대로. 누가 하게? 한국 의사들. 제가 그거 많이 했어. 그걸 이제 알바라고 그래. 아주 요즘. 근데 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안 하지? 왜 알바를 안 하지? 왜 휴가를 가지? 그만큼 이 서양 사람들은 휴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그래서 휴식하고 나면 참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휴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될지 몰라. 휴식은 지겨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영화 상영도 영화도 좋은데, 여러분 영화 여러분 상영 시간에 여러분 아무래도 휴식이 더 좋겠다. 그러면 휴식을 하세요. 휴식을 하되, 요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휴식하라. 그 말은 뭐냐면, 휴식을 하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휴식하고 휴식하라. 휴식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고스톱도 하고, 뭐. 그 얼마나 신경 써요. 휴식하라! 그럼 뭐예요? 테레비고 뭐고 어떻게? 다 끄고 본격적으로 쉬어라. 아시겠죠? 푹 쉬어라. 그래서 뭐 강의를 틀어놓고 조용히 들으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런 휴식을 하루에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이 아 조금 피곤하구나 하면 본격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아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뭐요? 들어 누워가죠. 이거 못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못 쉬어. 바빠.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은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어떻게? 푹 숙면을 할 거. 그래서 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참으로 이 회복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걸어서 할 겁니다. 가능하면 잘 잘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게 있습니까? 낮잠이 오면 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쉬어야죠. 쉬면, 자니. 단 한 10분, 15분이라도, 누워서 정을 존다. 그럼 그게 굉장한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예, 푹 잘 자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밤중에 안 깨고, 그냥, 차, 우리 신균이 씨는 그냥 자죠? 예, 네, 한 번도 안 깨고. 그래서, 이게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 자꾸 밤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화장실 가야 되고, 그래서 잠이 자꾸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신균 씨 따라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푹 자면 뭐, 새벽 일찍 탁 깨면 뭐, 개운할 텐데, 아, 일어나서. 자, 네. 그래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기본 여건이다.